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 K3리그 11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FC목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장성준 해설위원께서. 자, 정말 오늘 날씨 정말 화창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또 경기를 관람. 먼저 홈팀 김기화 감독이 이끄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최진배 골키퍼, 안재훈, 이승민, 윤병권, 이준석, 박재성, 박승욱, 정현식, 이강욱, 김민우, 최용호 선수가 나섭니다. 감독이 이끄는 원정팀 FC 목포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성민 골키퍼, 오도현,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임대준, 박승열, 김원민, 김민규, 김훈 선수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김해시청과 경기에서 자 이제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을 할 텐데요. 조심히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이 FC 목포입니다. 연결해 줍니다. 앞쪽으로 자, 밀어졌고요. 좋아요. 자 페이크 이후에 안쪽 연결 네. 뒤쪽 갑니다. 그대로 자. 때립니다. 이 공이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런 원터치 패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돌아뛰는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발을 바꾸면서 왼발로 준비를 합니다. 올려줍니다. 네 좋아요. 해라 해도. 자 이 공이 그대로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도 안재훈 선수의 머리를 노리면서 이런 좋은 장면들을 가져갔었는데 아 네 지금은 조금 빗맞으면서 또 뒤로 흘렀습니다. 네. 자, 좁은 공간에서 풀어나왔고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승민의 속도를 붙입니다. 오른쪽에 이강호. 아, 네, 좋아요. 최용호입니다. 최용호. 자, 최용호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역시 부산이 지금 내려서서 조금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수 같은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킥을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네. 자, 뒤쪽에서 안재훈 선수가 또 이준석 선수와 살짝 얘기를 나눴고요. 이준석 자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안재훈의 선취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요. 자 모두가 이준석 선수가 때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네, 기습적으로 안재훈 선수가 나타나서 오른발로 잘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나눴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이제 뒤에서부터 전방으로 때려주는 킥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이런 가마차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재훈 선수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정말 함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함성민 선수도 당연히 이준석 선수가 왼발로 안쪽으로 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움직였는데 네, 이제 한 방 전에 이런 상황들을 네, 보시죠, 이 장면. 자, 안재훈 네. 선수의 프리킥인데 함성민 선수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때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게 네, 공간만 딱 보고 때렸는데 네, 그게 또 구석으로 또 꽂혔습니다. 네, 안 됐었는데요. 김원민이 준비합니다. 그대로 붙여줍니다. 뒤쪽 헤더! 네. 왼쪽 벗어납니다. 자, 역시 킥이 좋은 최용호. 자, 다시 한번 최용호 쪽 연결이 됐습니다. 공격수자 많이 가져갑니다. 자, 좋아요. 공간 나왔죠? 때립니다. 네. 왼쪽 벗어납니다. 자 부산교통공사가 이제 본인들의 선취골 이후에 조금 더 신호 한 차례 이후에 낮게 깔아줍니다. 뒤쪽 흘려줍니다. 네, 흘렀어요. 자 가운데 자 우당탕탕 자, 세컨. 슈팅 아 자, 잡았습니다. 자 슛 한번 막았습니다. 최진백의 세이브. 네. 자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비록 공간을 내주고 슈팅까지 허용했습니다만 이 이후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통해서 잘 막아냈던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네. 지금 최진백 선수가 빠르게 나와서 또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욱 자 속도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승민이 쫓아갑니다. 이승민 그대로 크로스 자 크로스 좋아요. 뒤쪽 자 마무리를 자 연결이 되나요. 자, 세컨 최용호 자, 최용호 제철이고 슈팅 네. 아하 이 공이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이승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간이 나자마자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또 펼쳤고 지금 그 과정에서 공이 뒤로 흐르면서 이 기회가 있었는데 아 근데 지금은 수비에 이런 제차 붙어주는 압박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공간 그리고 빠른 결정. 윙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을 지금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 이번에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자, 좋아요. 들어갑니다. 추가골 윤병권입니다. 자, 윤병권 선수를 노리는 정확한 크로스를 또 이준석 선수가 올렸고 네, 혼자 서 있었던 윤병권 선수가 머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안재훈 선수가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윤병근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윤병근 선수인데 네,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위치 선정을 또 가져갔었습니다. 네. 자, 이준석 선수가 정말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킥력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왼발로 계속해서 올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오른발로 시원하게 감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FC 목포 입장에선 이 세트피스 맨마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들의 시선들이 모두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뒤에 혼자 남아있던 윤병건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확실히 최용우 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을 아무래도 자, 뒷발로 내주는데 태클 피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이 됐고 김혜식 앞쪽으로 자, 박스 근처에 목포 선수들이 많아요. 자, 공간 났어요. 먼 거리 때립니다. 잡습니다. 왼쪽 벗어납니다. 자, 역시 박승열 선수는 이렇게 중앙에서 공간이 나면 자, 그대로 뒤쪽 흘러갑니다. 자, 오른쪽에서 스윙 공격으로 이어가는 부산교통공사.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대 0 부산교통공사가 두 점 리드한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이 잘 준비해왔던 이런 효율적인 이제 목적공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노려서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주심의 1승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FC 목포,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네, 지금 후반 초반에는 자, 살아나옵니다. 살아 뛰어나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선수들 많죠? 자, 안쪽 최우 뒤쪽이네요. 이강우입니다. 네. 자, 지금 자, 김태훈 선수죠. 자,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파고들었고 네. 지금 박재성이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이승민 앞쪽 아, 네, 좋아요. 이강옥 쪽으로 붙여봅니다. 자, 이강옥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데요. 안쪽에는 두 명의 선수. 자, 네. 자, 왼발 자, 자, 함성민 가운데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 이 오른쪽 굉장히 좋은 상황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게 오늘 경기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명 사이 맞으면서 열어줍니다. 최진백 잡아냈는데요.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에는 최진백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도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잘 노려 들어갔고 그 과정 살짝 멀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띄워줍니다. 헤더 뒤쪽 흘러갑니다. 스컵볼 연결되나요? 최진백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 움직임도 좋았고 이런 만드는 플레이까지 좋았는데 이 위치 선정이 조금 아쉽게 되면서 왼쪽 이강욱에게 자, 돌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뒤쪽 이준석 붙여줍니다. 최용호 쪽 뒤쪽 흘러갑니다. 네. 자, 지금도 굉장히 침착하게 원투 패스로 상대를 잘 공략해냄. 김도현이 빙글 돌면서 왼쪽 연결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좋았습니다. 자, 만들어 와야겠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슛입니다. 오른쪽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가봤던 FC 목포. 자, 지금도 굉장히 이 측면에서 접고 들어와서 이렇게 슈팅까지 가져가는 것이 좋았는데 가운데 높은 위치까지 라인을 끌어올린 FC 목포 전방으로 띄워줍니다. 다시 한번 연결이 됐고 먼 거리. 자, 슛! 자, 미사일 한 방을 보여줬던 FC 목포입니다. 자, 역시 김윤성 선수가 이 한 칸 아래에서 세컨볼을 따주면서 굉장히 과감한 또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김윤성 선수가 상당히 먼 위치임에도 왼쪽에서 프리킥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자, 골대! 자, 손재혁 선수가 한 번에 잡아내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허리에서 끌어냅니다. 그대로 먼 거리 슈팅! 자! 오른쪽 벗어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11라운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대 0 부산교통공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무패 행진 그리고 1위를 달성했습니다.